설은 어떻게 한다? 열심히 수업을 한다. 아! 알겠죠? 너네가 수업하자 그랬다. 난 말 안 했는데. 그거 하나 안 했는데. 얘는 똑 잘라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설인 수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왜? 할 거야. 한다고. 하고 말했어.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뭐예요? 오늘 내용 뭐야? 중력과 역학.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죠. 내가 진짜 단기 기억이 좀 많이 떨어진다. 방금 전에 보고도 제목을 또 까먹어서 다시 또 보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네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웬만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야? 물리야, 물리. 더럽게 싫어요, 물리.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물리야. 근데 그 물리를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돼. 그렇다고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은 좀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중1 때 단원의 제목만 힘과 운동이라는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힘과 운동. 힘과 운동이 뭐야? 힘이라는 게 뭔가? 운동이라는 건 뭔가? 이런 걸 배웠는데 우리가 힘을 뭘로 정했냐? 힘. 뭐가 힘이야? 힘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 뭐예요? 물체의 뭐나 물체의 뭐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보여주는 거 운동 상태를 뭐 하는 거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힘이라고 정의했죠. 그치? 그랬었잖아요. 중1 때 어떤 힘들을 배웠어? 힘의 예시 뭐? 중력, 전기력 중력 마찰력 자기력 중력 마찰력 또 하나 다섯 가지 배웠는데 하나 뭐예요? 탄성력 배웠죠. 탄성력 이렇게 다섯 가지 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운동. 자, 운동 중에서 이제 어떤 운동을 배웠냐면 중1 때 배운 운동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등속 직선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이랑 그 다음에 또 뭐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은 뭐였어? 알짜 힘이 뭐한? 알짜 힘이 얼마인? 0인 상태에서 뭐가 유지됐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등속 직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게 등속 직선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은 뭐였어요? 뭐가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속도값이 일정하게 뭐하더라? 변화하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내용 외에 어떤 거 배웠습니까? 기억납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중1 때 힘과 운동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입니다. 가속도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가속도? 우리 A는 어떻게 됐나? A가 가속도잖아. A는 어떻게 됐나? M분의 F다. M분의 F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 식 때문에 F는 MA라고 하는 요 식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힘을 구할 때 질량의 각도를 곱해주면 그게 힘의 크기였다. 알짜임의 크기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잠시 잠깐 정의를 했었어. 여러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뭐 내가 가르친 게 아니니 뭐 내가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뭐 학교 선생님이 엄하게서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치? 아무튼 그분들이 혹시 보는 건 아니겠지. 너네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 모르실 거야. 아무튼 이러한 관계를 정의를 했고 중2 때 뭐 배웠어? 중2 때 중2 때는 뭐 배웠습니까?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일 뭘? 힘을 이용해서 물체의 뭐 이동을 시키는 거 이게 일이었고 일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힘과 뭐 이동거리의 곱으로 우리가 일을 구했죠. 그리고 또한 뭐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다? 일을 뭐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더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의 크기나 에너지의 크기나 뭐 했다? 같았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했었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중2 때 봤어요. 뭐 중3 때는 여기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본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에너지 중에서 이제 뭐에 좀 포인트를 놓고 봤었냐면 어떤 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역학생은 어떻게 구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었죠. 그치?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뭐 한다?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서로 전환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전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속력이 증가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낮아지니까 감소하고 운동에는 거기서 증가하는데 역학생의 총합은 뭐 하더라? 동일하게 유지가 되더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봤었다. 둘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참 아름답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학교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중3 때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거는 뭐다? 바로 이 중2 때 배운 중력에 대한 중력에 대해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아, 그 전에 중2 때는 이제 우리가 공식 하나 좀 찍고 넘어가 본다면 뭐 W는 뭐다? F, S다 이 식이잖아. 네, W는 뭐랑 같아?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F, S로 정의할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언제? 중2 때 한번 짚고 넘어갔었어요. 넘어왔었어야 해. 어? 알겠죠? 넘어왔었어야 합니다. 왜? 이 식 가지고 뭐 유도했었어요? 역학적 에너지 유도했었잖아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유도했잖아요. 전혀 안 들어봤다는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내가 분명히 한 걸 기억을 하고 있건데 이러실 겁니까? 이건 거 어딨어? 더워졌어. 뜨거워.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친구들이 놀랐을까. 아무튼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오늘 할 거는 뭐다? 중력에 대한 것과 이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건데 먼저 우리 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중력이 뭡니까? 중력이 뭐예요? 중력이 뭐예요? 중력이요.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 누가 끌어당기는? 지구가 어디를 통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치? 네.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더라.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맨 처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 그... 아이작 뉴턴이죠. 사부작 뉴턴. 사바. 뉴턴이
굴러다니다가 들판을 뒹굴다가 사과가 똑 떨어진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 아, 저 사과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왜 물체는 떨어지는 걸까? 어? 왜 무슨 떨어질까? 라는 고민을 해서 몇 살이었어요? 글쎄요 한 20, 30대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늙진 않았어. 젊은 나이에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따원 두 번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런 관계에 의해서 역학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책을 막 엄청나게 증명을 했습니다. 나도 그 책은 본 적 없어요. 굳이 봐야 될 이유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책이 아무튼 있어.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막 증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턴이 뭘 얘기냐면 뉴턴의 여러 가지 운동 법칙들과 함께 뉴턴은 뭘 얘기냐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만유인력에 의한 법칙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뭐한다? 끌어당긴다. 끌어당기면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뉴턴은 이 만유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느냐? 만유인력 F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두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주황색 물체가 하나가 있고 이거를 small m이라고 하고 그보다 조금 더 큰 분홍색 물체 이걸 large m이라고 하면 이 두 물체 사이에 뭐 거리가 r일 때 중심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더라 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F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G 중력과 속도 G 값에다가 상수값이에요. 거기에 R의 제곱분에 어떻게 되냐? small m, large m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알겠나요? 이때 각자의 의미를 좀 보자면 여기서 F값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유인력의 힘. 근데 이건 우리 누구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이 F를 우리는 뭐로 정의하냐면 중력의 크기라고 이야기해요. 중력의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G는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할까? 중력 가속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R은 뭐의 거리? 물체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small m과 large m은 뭘 의미합니까? 물체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놓고 우리는 이러한 식을 하나 뽑아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 의거하면 우리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특성을 가지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지구 기준으로 보자면 지구의 질량을 뭐 large m이라고 놓을 때 우리 각자의 몸뚱아리를 small m으로 놓자면 자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질량이 증가한다 내 몸의 질량이 커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이 크게 작용한다? 작게 작용한다? M값이 커지면 중력은 어떻게 돼? 그렇지 크게 작용을 하더라 라는 거지. 자, 두 번째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더라? 훨씬 더 작게 작용을 하더라 라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뭘 또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이야기를 해?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 단위 쓰잖아요. 뉴턴 단위 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몸뚱아리에 있는 고유한 값에다가 뭘 곱해서 중력 가속도를 곱해줌으로써 내 고유의 질량에다가 내 몸뚱아리 고유의 질량에다가 뭘 곱해줌으로써
중력, 가속도를 곱해줌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냐면 뭐라고 하는 우리 몸뚱아리의 무게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60kg이라면 중력학수가 얼마나 적용해? 9.8m/s의 제곱으로 적용하잖아요. 응? 그럼 무게가 얼마야? 288N이 되는 거지. 어? 288N이 98. 588N이죠. 이 정도 바로 암산 되잖아요. 그치? 암산 돼요, 안 돼요? 암산 되지? 내가 암산이 되게. 실은 아까 썼거든. 아까 달과 지구의 질량 할 때 잠깐 해서 자, 근데 이게 지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지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달과 같은 경우에는 어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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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달? 지구 중력의 몇 분의 1?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중력각도도 6분의 1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얼마가 돼요? 98N이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질량은 얼마나 똑같더라도 60kg으로 똑같더라도 이거 있었죠? 그치? 98N. 이렇게 행성마다 가지는 물체마다 가지는 뭐가 다르니까 중력각도가 달라지게 되더라. 중력의 힘이 달라지더라. 이런 관계도 우리가 배웠죠? 그치? 이런 관계도 우리가 봤었죠? 그쵸? 이러한 네 힌트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걸 가지고 끌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력가속도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건데 왜 9.8m/s의 제곱이냐. 여러분들 속도와 가속도, 속력과 가속도의 관계 혹시 알고 있나요? 속력과 가속도의 관계.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 어떻게 구해요? 속력 하나씩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익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 어떻게 구해요? 거리. 여러분 좋아하는 거속시 있잖아요. 거속시 뭘로 해요? 시간분에 뭘로 구합니까? 이동 거리로 구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때, 그러니까 t2 나중 시간에서 처음의 시간 t1을 빼주고 이동 거리 s2에서 s1만큼을 빼주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의 변화량 분의 이동 거리의 변화량이 곧 뭐가 된다? 속력과 v가 되더라. 라는 걸 통해 우리는 속력을 구해줬죠. 그치? 이렇게 됐잖아요. 그려 안 그려? 그려. 그렸죠? 그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이거를 시간 속력 그래프라고 하는데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치? 미안해. 속력이 아니라 여기 이동거리죠. 너무 제가 앞서 나갔네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동거리가 어때? 이동거리가 어때? 일정하게 증가하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기울기 기울기가 뭘 의미해요?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그치, 이게 속력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 아직 속도랑 속력 잘 구별 못하잖아. 여러분 벡터값 안 배웠잖아요. 어차피 뒤에 가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하려면 벡터값을 얘기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건 뒤에 가서 할 얘기고 그냥 속력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개념인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뭘까라는 겁니다.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에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입니다. 우린 가속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시간 변화량에서 뭘 해주면 돼? 속도의 변화량을 봐주면 되지. 속력이나 속도의 변화량 봐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이걸 우리는 뭘 해? A라고 하는 가속도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예? 아시겠냐고. 예. 여기까지. 이거는 뭔 말인지는 알겠죠? 모르겠어요? 알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입니까, 여기? 안 보이지? 안 보이죠? 이제 보이죠? 아,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아, 봐봐. 속력이라고 하는 게 시간분의 이동거리였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2초가 흘렀는데 뭐 10m 갔어. 그럼 이건 얼마야? 5m per sec잖아요. 그치? 자, 여기는 뭐 이렇게 2초가 흘렀는데 속도가 처음에는 처음 속력, 속도는 뭐 2m per sec였는데 여기는 뭐 4m per sec가 됐다. 2초 동안 2에서 4가 됐으니까 가속도는 얼마겠다? 1m per sec의 제곱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럴 때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본다면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시간 속력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 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시간분의 속력이지. 그럼 뭐겠어? 거리. 어? 거리. 뭐? 아, 아니, 속력. 시간분의 속력이라. 가속도. 그치. 이건 가속도 의미하고, 가속도. 가속도를 의미한다. 알겠어요? 네. 어?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럼 이건. 여기 넓이는. 그럼 뭐가 될까? 응? 이 넓이는 뭐가 될까? 자, 이거의 넓이 구해봐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근데 속력의 변화량, 중간값을 여기로 잡아두면 실제 값은 어떻게 돼? 요렇게 네모 박스가 되겠지. 평균 속력이. 그치, 평균 속력에 시간을 곱하면 이건 뭐, 이 넓이는 뭐겠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네. 응?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와 속력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뽑아 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한 단계 더 나가자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지금 보지 않아도 되니까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에 의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식을 유도를 해내요. 자, 첫 번째 식은 뭐냐면 V. 낮은 속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처음 속력에다가 뭘 곱해줘? 처음 속력에 뭘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낮은 속력은 처음 속력이 얼마만큼, 가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했냐?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낮은 속력이 여기인데 처음 속력이 여기야. 얼마만큼 증가했어?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량이잖아.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 A, T.
시간의 이거 가속도라고는 1초의 시간의 속력 변화량이니까 1초의 속력 변화량이니까 여기다 시간을 곱해주면 낮은 속력이 나올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식은 어떤 게냐면 이동 거리를 구해야 돼. 이동 거리. 자,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처음에 속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처음 속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에다가 2분의 1AT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회계망칙한 말이란 말이고 이거잖아. 응? 왜 이렇게 나오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어? 그런 거 보조가 안 돼.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안 그래도 공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 한번 해봅시다. 공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솔직히 이 부분은 문제 내기 참 좋은 부분이잖아.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기에도 문제 내기 겁나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했으면 넓이로 구하면 되잖아요. 넓이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력 시간 그래프로 놓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속력이 있어. 0이 아니라 올라가는 속력이 이렇게 있고 이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증가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 칩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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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올라가는데. 자,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는 처음 속력이지. 네. 처음 속력. 그럼 여기는 뭐야? V 제로예요. V0.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예요? 여기. 요 부분은 낮은 속력이야. 낮은 속력. 응? 낮은 속력. 여기를 V로 한번 나와볼게요. 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유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 넓이가 뭐야? 여기 넓이가 뭐예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동 거리잖아요. 아, 그 넓이 이동 거리잖아요. 넓이가 이동 거리잖아요. 넓이가 이동 거리잖아. 그렇게 될 때 여기를 뭘로 t초로 놓는다면 일단 우리는 뭐 하나는 구할 수 있어. 여기 네모 박스 구할 수 있지. 네. 여기 네모 박스는 얼마예요? v 여기 네모 박스는 얼마예요? v 제로 곱하기 t지. 네. 나 여기 삼각형 구해야 되는데 여기 삼각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삼각형 t 곱하기 여기 삼각형 v 2분의 1. 자, 봐봐. 일단 여긴 얼마야? 여긴 t지. 네. 여긴 얼마예요? 여기 아, v v 마이너스 v 제로지. 네. 근데 봐봐 V-V0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그 추가된 속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치 얼마나 증가했느냐라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기. 이 값은 뭐야? 여기에서 V-V0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는 가속도에다가 얼마를 곱해준 거야? t를 곱해준 거지. 네. 가속도에 t를 곱해준 거잖아. 낮은 속력이랑. 그치? 그쵸? 네. 그럼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ax에다가 a 가속도에다가 얼마 곱해준 거야? 시간을 곱해준 거였잖아. 네. 그치?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자면 이거예요. V-V0는 A 곱하기 T잖아. 그치? A 곱하기 T잖아.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이지.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밑에 축이 뭐였어? T지. 네. 그 다음에 여기 V-V0는 뭐였어? A 곱하기 T였지. 이해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정리해보면 2분의 1에다가 A에다가 뭐 곱해준 T의 제곱 곱해준 거랑 같지? 어? 아 지금
여기 V 마이너스 V 제로가 이게 A가 아니라 AT라는 거예요. 그렇지, AT잖아, AT. 이게 AT잖아. 그럼 여기 이게 뭐야? AT라는 얘기죠. V-V0, AT잖아, AT.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AT의 제곱이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뭘 하냐?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해. 왜? 시간을 모를 수도 있거든. 시간을 모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 EAS. 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T로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야. T를 모를 때 이거를 T값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여기 T값으로 대입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온다고. 근데 이 세 개의 식을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요. 가속도에 관련된 세 가지 식들 기본 구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은 여러분이 이제 속도가속도를 알 때는 굉장히 필요한 식이긴 하지. 알겠나요? 앞 시간에 이걸 설명을 안 했어. 시간 너무 부족했거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많이 힘든가요? 힘드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나갈 수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유신아 표정 좀 풀어주겠니? 괜찮니? 엊그제가 더 힘들죠? 엊그제가 더 힘든 시간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해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아, 여기까지는 아니야. 아직 하나 더 남았어. 그 다음에 준비되었던 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 역학생은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하나만 더 보면 끝나. 좀만 더 힘내요. 자, 역학적 에너지. 이 부분인데,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어떻게 구했어? 뭐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위치 에너지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가지는 위치의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이런 거죠. 지면이 있고 이거 땅바닥, 이거 바닥이 있고 이거 칠판 지우개를 들고 있어. 내 손이야, 내 손. 손. 딱 봐도 손이죠. 잘 잡고 있어. 칠판 지우개를 잘 잡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칠판 지우개는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안 움직이고 있나요? 정지. 왜 정지에 있을까? 잡고 있으니까. 내가 잡고 있으니까. 밑에서 무슨 힘이 작용해? 중력. 그치, 중력이 작용합니다. 위로는? 위로는 힘. 그치, 내가 잡고 있는 힘. 떠 치다, 밭히다. 아, 근데 옛날에 국어를 잘했는데 기억 요즘 통 안 받아. 들고 있는 힘. 아, 이렇게 없어 보이지. 들고 있는 힘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럼 이제 두 힘이 서로 뭐해? 평형하잖아. 힘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알짜임이 빵인 거지. 자, 알짜임 얼마야? 0. 알짜임은 0. 알짜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합력이라고 하죠. 분명히 빵이더라 라고 할 때 내가 손을 딱 놨어.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지? 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쫙 떨어지는 거지. 근데 중력에 대해 힘을 받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때의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위치는 어떻게 구해? 자, 이때 떨어질 때의 에너지잖아. 떨어질 때 에너지. 그럼 이 떨어질 때의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우리는? 힘에다가 뭐 곱하면? 이동거리 곱하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F 값은 얼마야? M 곱하기 A로 구해주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여기다가 S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M은 뭐였어? 질량이었고. A는 뭐야? 지금 이 가속도는 뭐에 대한? 중력에 대한 가속도잖아. 그치? 그러면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니까 이걸 뭘로? G로 정해질 수 있고. 여기는 S는 뭐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 H. 응? 네. 그쵸. 따라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E.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M, G, H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더라, 위치 에너지는. 그랬죠? 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와 같은 에너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리해? 이는 F 곱하기 S로 구하는데 이것도 뭘로? M, A, S로 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니까 속도값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속도값 알 수 있는 건 A밖에 없지. 네. A는 얼마로? T분의 V잖아. T분의 V죠. 근데 T값을 우리가 알아 몰라. 시간이라는 값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T값을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A를 정리를 해보자. A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A는 얼마로 정리가 됩니까? ES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인데 처음이든 나중이든 처음 속력이든 나중 속력이든 하나는 0값이라 0값이라 말이야. 0 없어져. 그럼 뭐만 남아? ES분의 V의 제곱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쫙 정리를 해보면은 A가 뭘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A 값이 뭐가 돼요? ES분의 V의 제곱인데 S, S 사라지죠. 네. 2분의 1 앞으로 빼죠. V제곱만 남으니까 E, K 카이네틱 에너지 얼마입니까? 2분의 1 M, V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 했잖아요. 해본 적 있잖아요. 왜 그래? 세상스럽게. 응? 안 해본 사람들처럼. 왜 그럽니까? 힘겹고 공부가. 왜? 뭐요? 이게 우리가 언제 했던,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죠. 아까 얘 빼고, 얘 빼고. 얘는 고등과정이니까. 새롭게 배우는 거라 좀 어렵다고 치지만,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어간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중력에 대한 힘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에 대한 거는 중력에 대한 유진이 시선이 참 신경 쓰여가지고 마음이 아픈. 괜찮아요? 당장 때려치고 나오신가요? 쉬었다 할까요? 안 돼. 여기까지 그럼 짧게 끝낼 테니까 짧게 하고 쉽시다. 내가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50분이니까 15분 내로 끝내줄게. 15분 내로. 알았지? 15분. 벌써 50분 지났어. 15분이 금방이잖아. 시간 금방이잖아. 그치? 한참 10분 걸렸다니까 이거? 어? 한 10분 걸렸어. 심지어 아까는 중구난방 막 설명을 하다가 놓친 게 좀 많았는데 아까 이런 거 다 놓치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지.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첫 번째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체의 운동, 중력을 받을 때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연직 운동이야.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을 때 물체는 연직 운동입니다. 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위아래를 의미합니다. 수직으로 위아래. 자, 요렇게 뭐 지면이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공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공. 공이 이렇게 있어. 이 공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수직으로 뿅 하고 떨어뜨려. 수직으로 뿅 하고 떨어뜨려. 그럼 일단 여기서 확실한 건 에너지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야겠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그럴 때 얘의 처음 속력은 얼마일까? V값.
처음 속력 V 제로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얼마야? 0.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지점. 자, 그러면 1초 후에는 예를 들어 1초 후에 이 점까지 왔어. 자, 1초 후가 되면 9.8. 그럼 이때는 V1이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얼마예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이 떨어져. 자, 2초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V2. 자, V2 어떻게 됩니까? 19.6이지. 아, 미안해.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또 떨어져. 3초 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얼마가 돼요? V3. 얼마입니까? 29.4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어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연직운동. 연직으로 떨어지는데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일정하게 뭐가 증가하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럴 때 얘 질량이 증가하면 문제. 질량이 증가하면 속도값은 올라갈, 속력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속도값은 올라갈까요? 네. 질량이 증가하면 그런가요? 그래 안 그래? 질량이 증가하면 그러지 않아요? 속력값이 더 많이 증가한다. 할까 안 할까? 아니 증명은 일. 아니 맞아요. 그래요. 아니요. 속력 변화량. 자, 뭐는 일정해? 가속도는 일정하잖아. 가속도는 일정하잖아. 모든 물체 질량이 크든 작든 어차피 떨어지는 속도는 다 똑같아요. 누가 이 실험했어? 갈릴레이가 어디 올라가서 피사의 사탑 올라가가지고. 질량이 닿는 두 문제 딱 떨어뜨렸잖아. 어떻게 떨어졌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어요? 동시에 뽕 떨어졌죠. 아. 갈릴레이가 처음에는 가벼운 봉 두 개 들고 올라가서 나무랑 쇠공 들고서 올라가, 나중에는 막 자동차랑 비행기 들고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피사탑이 기울어졌잖아. 처음에 고래랑 호랑이 막 떨어뜨리고. 다 뻥 아니에요? 다 뻥이지. 갈릴레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피사탑 올라갔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피사탑이 기울어졌다. 갈릴레이가 하도 실험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좀 실험할 때 좀 양쪽으로 좀 나눠서 하지 그런 얘기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피사탑은 지금 점점 서고 있는 거 알죠?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몰라. 시간 지나다 보면 다시 서고 있나 봐 지금. 다시 반대로 서는 거 아니에요? 아, 반대로? 네. 아, 뭘 지구의 자전축입니까 이렇게 피사탑이? 그래서 연직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네. 질량에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질량에는 관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수평. 자, 수평 방향으로. 수평 방향에서의 운동입니다. 수평 운동인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번에 이 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던졌어. 공을 던졌어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을 어떻게 했냐면 던졌어. 어디로 던졌냐? 어디로 던졌냐면 앞으로 내가 던졌습니다. 앞으로 뿅 하고 던졌어. 그럼 이 공은 수직으로 계속 날아가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떨어지면 뚝 떨어지죠, 이렇게. 던지면 키가 뚝 떨어지지, 이렇게. 어떻게 떨어져? 그렇지, 서서히 뭘 그리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포물선이 좀 떨어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앞으로 내가 던질 때는 처음에 이제 준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준 힘. 그럼 이 힘 외에는 다른 게 작용해, 안 해? 어차피 수직상으로 작용하는 힘은 영향을 줘, 안 줘? 이건 일을 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에 준 힘 외에는 여기 이제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 합력이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봐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뭐 1초 후, 2초 후, 3초 후, 4초 후, 5초 후 어때?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옆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되더라?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속 직선 운동. 그치? 같은 속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뭐라냐면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직 방향은 또 어때? 수직 방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칸을 나눠 본다면 1초 후, 2초 후, 3초 후, 4초 후 뭘 어때? 그림상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같은 거리입니다. 내가 그림 실력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자, 이쪽 수직 방향은 어때? 수직 방향. 자, 이쪽 수직 방향. 떨어져요.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무슨 운동을 한다 여기서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 등가속도. 그렇지. 여기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작용을 할 때, 둘 다 아래쪽으로 작용을 할 때, 자, 수평 방향으로 날릴 때는 아래쪽으로는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럼 왜 얘는 안 해? 옆으로 힘을 안 줬잖아. 쭉 떨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이러한 관계를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자. 내가 웬만하면 칠판을 좀 안 찍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라. 자, 이쪽. 자, 이거는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뉴턴이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들의 푸른 별 지구. 우리들의 푸른 별 지구에서 그냥 물체를 던져. 뉴턴이 대포를 빵 쏴. 그럼 처음에 대포를 빵 쏠 때 날리면 이렇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포물선 그리면서 또 대포를 또 더 세게 빵 쏘면 어쨌든 포물선을 이렇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또 대포를 빵 쏘면 어떻게 된다? 여기 포물선 그리면서 딱 떨어질 거야. 근데 만약에 어느 특정 속도로 빵 쐈어. 노란색이 나왔네요. 주황색으로 해야지. 빵 쐈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쭉 날아가더니 여기까지 돌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뺑글뺑글 도는 거야. 일정한 궤도를 뺑글뺑글 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뉴턴이 이 생각을 했지. 뭐의 구절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평행한 게 아니라 둥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평행한 게 아니라 지구는 둥그니까 어떤 형식의 운동이 되냐면 지구 이렇게 둥글죠. 그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게 되면 어쨌든 얘는 어떻게 돼? 던지면 어떻게 돼? 얘는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질 거야. 근데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가 차이가 없어.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가 차이가 없어.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 또 얘는 또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져. 근데 또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 차이가 없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뱅글뱅글 돌아요. 그치. 어떻게 된다? 뱅글뱅글 돌게 되더라. 뭘 하느냐? 뭘 하는 거야? 등속 원운동. 그치.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적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해. 내가 여기 가려고 할 때 얘는 물체를 어떻게 이렇게 당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떨어져. 그럼 여기서도 중심으로 딱 작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떨어져. 그치? 여기서는 이제 중심으로도 작용을 하죠. 그럼 또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약간 떨어져.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길이가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 덕에 우리 지금 뭐 만들어 쓰고 있어? 인공위성 같은 거 만들어 쓰고 있지. 인공위성이 바로 이런 원리죠. 그리고 이때 그러면 여기를 돌 수 있는 이 속도 있잖아. 이 속도
이 속도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제의 탈출 속도라고 해요. 이게 좀 더 커져서 제2 탈출 속도가 되면 이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봅니다. 이 제2 탈출 속도 넘어서잖아? 지구 같은 경우는 초속 11.2km 여기 넘어서잖아? 그럼 지구 밖을 탈출할 수가 있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지구의 중력 덕분에 이러한 중력에 의해서 지구의 여러 시스템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지구 주변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는 기상현상. 기상현상은 어때요? 기상현상 어때? 비가 알을 떨어지지. 네. 왜 알을 떨어져?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알을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기 조성. 대기는 어디에 많이 있다? 대륙권에 많이 몰려있더라. 왜?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 식물의 뿌리. 식물의 뿌리는 어디로 뻗어? 땅바닥으로. 그렇지, 땅 아래로 뻗어나가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의 생활. 땅에 붙어서 생활해요. 그치, 생명체의 생활. 땅에 붙어서 살더라. 뭐 이런 거.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고. 그치? 어? 이런 것들이 있으며, 사람 같은 경우도 이런 중력에 의해서 뭐가 있게 돼? 정맥에는 뭐가 있어요? 판막이 있어요, 판막.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에는 판막이 있고, 또 우리 전정기관, 귀 속엔 전정기관이 있죠. 뭐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줍니까? 이석이라는 게 있어. 균형 감각. 이석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뭘 잡아준다? 균형 감각을 잡아주더라. 중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